해신이라는 걸 뭐냐 하면 해신은 이런 뜻입니다. 소부자야. 이게 해야. 해. 아이씨, 참. 좀 빼야 되겠다. 뭐 됐구나. 해신. 이건 뭐냐 하면 풀 해자죠. 풀어주는 신. 이런 뜻이지. 내 운명의 나쁜 것을 풀어주는 신이 해신이에요. 근데 이분의 해신은 뭐냐라고 이제 써놨는데, 해신의 조건은 뭐냐 하면, 삼연, 연결. 두 번째가 합, 두 개예요. 요 합에는 육합, 삼합, 요것만 봐요. 방합은 잘 안 봐요. 왜? 방합은 요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에 안 봐요. 요건 방합과 좀 비슷한, 똑같진 않은데 방합과 비슷한 개념이야. 3년이 무슨 말이냐면 3년은 세 개로 쭈루룩 이어지는 거고요. 육합이나 삼합은 서로 이렇게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제가 보면 연어리리 있잖아요. 그 연어리를 여기다 이제 그립니다. 이분이 신년에, 그죠? 신년에 인월에 아까 6일생이야. 아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문제는 뭐예요? 인신충이 문제죠. 그다음에 인유원진도 문제죠. 그러면 이거를 무엇 하나 글자를 하나 넣음으로써 그러니까 요 3년과 합을 맞추는 글자를 집어넣음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해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미를 한번 넣을 수 있죠. 왜? 미신유를 만들면 이게 3년이 되잖아요. 이게 3년이 되잖아. 3년이 됐는데 얘가 들어가면 미인이 뭐예요? 귀문관살이잖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안 좋잖아. 그럼 없는 기운이 하나 맹겨지고 안 되잖아. 그지? 합이 돼서 무슨 이걸 깨줄 만한 합이 없잖아요. 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시 이런 거 붙잖아요. 합이 있으면 그죠? 탐, 합을 탐해서 망, 잇는단 말이야. 망, 충이나 망, 극을 해요. 합을 탐함으로써 충을 잊어먹거나 극을 잊어먹는다는 게 탐합, 망, 충, 탐합, 망, 극 그래요. 그러면 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술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술을 신유술이 되면 이렇게 3년이 되죠. 세 개가 연결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인하고 술이 뭐예요? 삼합으로 반합이잖아요. 그럼 술이 해신이 되는 거지. 술이 들어감으로써 충과 원진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술이 해신이야. 그럼 이 사람이 누굴 만나야 돼요? 술띠를 만나야 되는 거야. 개띠를 만나야 되는 거야. 개띠인 사람과 뭘 해야 되냐? 욕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접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만나는 걸로 안 돼요. 그냥 자기한테 이로운 사람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아 그럼 뭐 지나간 사람 다 만나면 뭘 할 거예요? 뭐 상대방이 인상끼리 만나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개띠를 만나면 좋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운명을 바꾸려면 같이 자야 돼요. 아, 그게 해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술생 남편을 만났다면 이 사람 운명이 좋았을 텐데 술생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분명히 술생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결혼 전에 만나야 아니죠. 언제 이제 뭐 요즘 세상에 뭐 애인 하나 둔다고 큰일 나는 세상 아닌데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냥 당연히 이불 알아가지고 결혼 전에 이렇게 너무 먼지랑 해야 너 아니죠. 그건 결혼을 했든 아예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야지. 못했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하려면 한 사람을 새로 만나야죠. 저는 주의가 그렇습니다. 저는 딴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 살려면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볼까요? 우리 선생님은 결혼을 잘하셨나 못하셨나 봐야지. 처가
패신이 되는 띠는 잘하신 거고 아닌 띠는 잘 못하신 거지. 볼게요. 이분은 이제 저랑 비슷하니까. 자, 미가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해가 있죠. 그죠? 그럼 해가 여기 있죠. 자, 보세요. 이분은 뭐가 문제야? 요게 문제지. 요게 문제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해미는 합이니까 그런 데를 괜찮죠. 그런데, 자, 볼까요? 이분을 3년을 한번 매들어 보려면 해자, 충, 자가 딱 들어가야 되지. 자가 딱 들어가면 참 좋은데 3년은 됐잖아. 근데 자미는 뭐야? 원진이 생기잖아. 이거 뭐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지? 미에서 해까지, 축에서 미까지는 너무 멀어서 3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차라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묘를 딱 집어넣어. 응? 묘를 딱 집어넣으면 이분은 해묘미가 딱 되죠. 해묘미로 완벽한 삼합을 만드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완벽한 삼합을. 예, 그래서 묘가 해신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묘를 만드는 게 좋아요, 더. 완벽한 삼합을 만드는 게 좋다. 토끼띠. 8살 아래입니다. 닭띠. 예? 닭띠. 닭띠세요? 네. 거기가 본인 처가. 네. 그럼 닭띠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닭띠를 넣으면 일단 유축합이 되죠? 네. 유축합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존재는 아니죠. 네. 그지? 축미충을 깨니까. 네. 3년만 안 되는 거지. 아. 그지? 그러니까 아. 유띠는. 그렇지. 유띠면 그런 대로 괜찮은 거죠. 네. 2차 해신 정도인데, 2차 해신까지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신 분을 네. 처로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죠? 아니, 왜냐하면 유축이 됨으로써 축미충이 깨지잖아요. 네. 축미충이 안 되고 있잖아. 얘가 잡아 당겨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 1차 해신이 안 되면 2차 해신도 가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 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묘를 만나면 묘유충이 되니까 여기가 가야죠. 이렇게 되면 이제 따블로는 못 만나신다는 얘기야. 묘를 만나면 유가 갈 수밖에 없어요. 묘유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렇게 하면 되지 뭐. 묘를 만나면 안 되시겠네. 뭘 안 만나야 그냥 모르게 만나면 되지. 아, 해일주시잖아요. 해일주. 해일주 해자축은 해자는 수라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응? 그래서 잘 안 들켜. 응? 진짜 오일주들 수없이 들켜요. 오일주들 바람 피면 탁탁 들켜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자는 숨어 있어서 잘 안 들켜. 나 맨날 말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말로는 바람 피다고 다 하잖아. 응? 난 여자들한테 전화 많이 옛날엔 많이 왔어. 11시 넘어 12시도 오고. 아, 이제 공부하신다 그러면 뭐 그렇겠죠. 응? 뭐 제자라고 아니, 학생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 근데 따분하지 마누라는. 무시 밤 12시가 넘어 12시가 다 된 데 전화 오고 그래서 내가 안 받으려고 그러면 또 왜 안 받냐고 지랄을 해요. 그래서 또 받아야 돼. 응?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또 진짜 학생인데 씨 왜 밤늦게 전화하냐 그러지도 못하고 아유 밤늦게 전화 좀 하지 마라 막 이래지 그냥. 응? 그래서 난 우리 마누라랑 딱 저 계약이 아니라 약속을 했잖아. 내가 여자들하고 밥하고 술하고 노래방까지 간다. 응? 대신 난 바람은 안 피니까 의심하지 마라. 그래. 딱 잘랐지. 그지? 노래방도 내가 둘이는 안 간다 그랬어. 둘이는. 11시 가는 건 상관없어. 난 둘이만 가면 그건 문제니까 안 된다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안 들켰어. 한번 들켰어. 한 번. 한 번은 진짜 들켰어.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이제 안 들키지. 여자들이. 맨날 의심할 텐데. 아니에요. 여자들이 이걸 하더만, 이걸 잘하더만,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더니 이걸 가지고 이걸 뒤지더라고. 네. 이거를 응?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좀 통화한 것까지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가끔씩 문자질한 게 들켰어. 응? 문자한 걸 뭐냐면 뭐 별것도 아니야. 그냥 농담 삼아. 응? 뭐 좀 야한 농담을 몇 군데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들킨 거지. 에휴 씨. 가지고 얼마나 우리 저쪽 선생님 한번 볼까요? 저쪽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저요? 예. 예. 연월 일만 그냥 지지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연월이요? 예. 경인. 인. 예. 또. 이모. 오모. 예. 오. 또.
1. 6. 그죠? 이렇게 되면 2분은 요거만 문제죠. 인유 원진만 문제죠. 예. 네. 원진 쌀이 하나 문제죠. 자, 그러면 참 여기도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3년 만들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럼 할 수 없이 술을 딱 집어넣으면 술을 딱 집어넣으면 인호술 딱 삼합이 딱 되잖아요. 그럼 술이 헬신이지. 그 저기 어떠세요? 개띠랑 무슨 띠에? 유예요? 보세요. 유를 집어넣으면 유유가 되죠. 그럼 묘가 딱 튀어나와요. 묘가 여기 딱 걸리는 거야. 그럼 묘유충이 걸리죠. 예? 묘유충이 걸려요. 이렇게 되면 예. 없는 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묘유충이 걸리는 상태예요. 선생님 묘가 왜 튀어나와요? 유유면 충이 나와요. 그냥 보충이라고. 예. 예. 항상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띠를 만나셔서 없는 충을 하나 만드셨다. 예? 어떻게 좀 나, 저 사이가 상당히 좋으세요? 나이 먹었으니까 뭐 별 것이 없죠. 내가 보기에 젊었을 때는 사업하니까 뭐 내가 그렇지. 집에 잘 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뭐 많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딱 묘유충이 딴 거 아니잖아. 떨어져 삶은 충이지. 저는 저 말이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남자 그런 걸 모르고 네. 그냥 말띠를 가까이 하면 제가 좋은 줄 알고 네. 말띠 친구를 찾아다녔어요. 아, 이거 좋지요. 그것도. 그것도 좋은데 말띠를 만나서 한번 뽀뽀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런 게 여자, 남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자를 만나야 되네. 남자와 말띠를. 그렇죠. 이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참 묘하지 내가. 이게 참 묘한 건데 내가 운세가 안 좋으려니까 나는 해가 해신인데 저는 미고요 축이고 저는 자죠. 그럼 딱 해가 딱 들어오면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충미충이 딱 있는데 얘가 딱 깨잖아. 해묘이 목 이거 합으로. 근데 참 내가 해띠를 못 만나봤다니까. 응? 참 이상하게 해띠면 딱 네 살 차이거든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띠만 비켜가더라고. 희한하게. 응? 그러니까 이 여자를 못 만난 거지. 해띠 여자를 지금 만나려니까 너무 세월이 많이 갔고 와요. 지금 해띠가 나보다 4살 차이니까 61살이잖아. 61살 어떻게 해. 그치? 에이 말어. 이제 많은 거죠? 만날 수 있어요. 에? 아니 그 만나가지고 좀 생활이 달라진다고요? 예, 좋아지죠. 해신이요. 진짜 해신이니까 내 운명이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기 선생님은 술띠였잖아 아까. 그럼 예, 술띠 하나를 더 두세요 이걸로. 예? 술생을 하나 유생이시래매. 그 한 살 어린. 아까 누가 올 때는 오은육기로 온다는 거죠? 왜? 예? 아니 충을 하면 도충이라 그래서 충을 하면 그 반대되는 기운이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유가 따부리면 이게 강하잖아요. 이 기운이 강한 그 반대되는 것을 도충을 해서 끌고 온다. 충을 도착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천간은 합을 부르고요. 지지는 항시 충을 불러요. 만약 제가 우리 선생님이 여기가 기일주잖아요. 이분은 항시 갑을 부르고 있어요. 진짜로요. 갑을 불렀는데 이분이 해일주시기 때문에 이게 딱 생궁이잖아. 그래서 이분이 공직을 가능했던 거죠. 갑이 없어도 본인 사주에 갑이 없어도 기일주는 항시 갑을 부르고 있어요. 응? 근데 해가 내 일주잖아. 거기서 생을 해주잖아 갑을. 응? 그러니까 해 중에 갑목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해가 이 끌어온 갑목을 항시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직이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경일주라. 저는 항시 뭘 끌고 와요? 을목을 끌고 오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도 그럼 바람을 조금 피셨을 텐데? 안 피셨나? 안 필 수가 없어. 왜냐면 맨날 갑목을 끌고 오잖아. 생기는 거라니까. 소신 때야, 뭐. 그렇잖아. 나도 을목이 있으니까 맨날 을목을 땡겨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땡겨오는 거니까 딱 항상 땡겨와요. 여기 선생님은 일주가? 개유. 개유.
그러면 딱 뭘 땡겨와요? 무토를 땡겨오잖아. 물을 땡겨오잖아, 이렇게. 선생님, 저는 무토, 무인이거든요. 예. 그러면 괴수. 괴수를 땡겨오는 네. 거지. 돈을 땡겨오시는 거지. 그치? 여기는 관을 땡겨오잖아요. 그죠? 저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고 그랬어도 관과 좀 관련 있는 사업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게 관을 항상 땡겨오기 때문에 관이 항상 와요. 희한. 소송 계속 이러지. 그렇죠. 그런 게 자꾸 이게 관이 자꾸 걸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천간은 항시 합을 갖고 오고요. 또 천간에 내가 만약 어떤 분이 뭐 기기가 있다. 이런 갑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갑을 땡겨와서 기기가 있다. 그럼 갑을 아주 온 거야. 예, 네, 땡겨오니까. 월투가 기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주 갑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네. 지금도 있으신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주에 있으니까 이분이 그래서 공직 생활을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이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을미에다가 기축에다가 기해잖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진이라 그랬죠? 무진. 그러면 보세요. 그냥 다. 응. 근데 톤데 요게 딱 갑목을 땡겨오잖아요. 고기가 뜨갈 때. 그렇죠. 근데 이 갑목이 보시면요, 여기에는 힘이 없어요. 죽었어. 여기하고 여기엔 힘이 있어요. 두 군데는. 그러니까 이대로 사신 거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 갑목이 여기서도 세 끔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요. 저는 대체로 사주를 뭘로 보냐면 거의 다 포태로 많이 보여. 포태를 위주로 봐요. 그래서 힘이 있고 없고 따져서 딱 봐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지금 땡겨오는 거. 근데 이분이 을이 있잖아, 여기. 그치? 을이, 을, 자, 보세요. 을이 있고, 여기도 을이 있고, 여기에 갑목이 있고, 그치? 여기에도 을목이 있네. 아, 지금 그걸 따질 게 아닌데? 그건 아니고, 그건 관이고, 관을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재를 따져야지. 그치? 자, 보세요. 여기 계수 있고. 여기 임수 있고, 여기 계수 있고, 그러면 정처는 누구야? 요게 정처지. 그지? 요게 정처인데, 먼저 있었고, 뒤에 있었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 있었고, 결혼한 후에도 하나 있었고. 뭐, 딴 게 있어요? 이게 맞는 걸. 응? 그리고, 응? 세 명만 아니지. 세 명이면, 제가 뭐라 해. 세 명이면,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다르다 그랬죠? 3은. 자, 세 번 지각하면 뭐야? 1번 결석이잖아. 우리 저 재혼할 사주다라고 얘기하지 삼혼할 사주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 번 이상 가면 수없이 많이란 뜻이 들어가는 거야. 김지은이가 네 번 했다며요? 아, 그래요? 아, 네 번 했다고 나왔잖아. 그래서 저 병신적으로 네 번 했다라면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얘기지. 세 번을 넘어섰는데? 아, 진짜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붙어 살았다며, 둘이서. 동거하다시피 했다며. 실제로. 그럼 맞죠, 이게. 진짜로, 진짜 중요한 게, 남녀 간에요. 두 번 딱 섹스하면 헤어져도 돼요. 끝나도 돼. 잊어먹어. 세 번 하잖아, 못 헤어져요. 쉽게 못 헤어져, 세 번 하면. 진짜야. 그래서 세 번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한두 번 했냐? 가르자. 한두 번 했으면 딱 끝나는 거고, 세 번 넘어가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셋이잖아. 그러면 여러 번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딱. 동영상 집에서 같이 보시면 안 되겠네. 네? 혼자 몰래 봐야지. 아니요. 괜찮을 거야. 보면 안 된다고요. 아니. 뭐 동영상 뭐 다. 이런 건 빼시겠지, 우리 저.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근데 이분은 이제 보시면 자 해명 때 저기 끝발 있을 때까지만 있었고 예. 그 후로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돈 떨어지면 신발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면 가요. 자 이분은 해묘미생이니까 이거는 화개살이고요. 이건 월살이라 그랬고요. 아까 이거 지살이라 그랬고 이게 천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 월, 화개살은 전부가 정신살이에요. 요거 하나만 현실살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강한 거지. 제일 좋은 게 지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느 거 요 나이잖아. 천살의 지배를 받고 살으셔야지. 그러니까 하늘 공부 하셔야 되는 거죠. 천살은 염라대왕살.
예? 저승을 관장하는 사람. 이거고 이분이 바람을 폈어도 그렇게 많이 피진 않았어요. 왜? 토화가 없잖아. 그치? 토화가 없잖아. 근데 뭐가 하나 있냐 하면 이분은 요게 홍염살이에요. 네. 아, 무진이 홍염인데요? 네. 무기는 진짜인데. 그러니까 홍염살이란 말이야. 요것도의 진도 홍염이에요. 홍염살이 그래서 두 개야. 기에도 진이 홍염이고 무에도 진이 홍염이야. 나한테도 이게 홍염이란 말이야. 그지? 자식도 잘생겼을걸요? 자식분. 자식이 무진이 홍염이잖아. 자식궁에. 나도 곧잘 생겼고 나한테도 진이 홍염이라. 그러니까 홍염이 있으니까 가능은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식상은 어떻게 되나? 식상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축 중에 신금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식상이 강했으면 좀더 강하게 피셨을 텐데 이제 내가 보기에 한 다섯 손가락 이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뭘 많이 먹어? 많이 아니에요. 많이 아니야. 아이고 참. 아이, 뭐, 남자들은요. 사실 남자들끼리 있을 때 이런 얘기는 흉이 아닌데 여자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좀 고루한 생각을 가진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얘기가 안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뭐 아, 모르면 뭐 저기 뭐 해서 없을 땐 대통령도 욕한다는데 뭐 어때? 제가 그런 거지. 제가 원래 제가 이거 해자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해자. 요거는 우리가 요게 요 쪽자가 각자예요. 각. 예. 뿔각자인데 우리 요거 이제 뭐 시골에서 돼지 같은 걸 잡잖아요. 그럼 각을 뜬다 그래. 그래서 머리통 하나, 토심목 하나, 양쪽 갈비짝 하나, 이 저 배복 하나, 뒷다리 두 개, 앞다리 두 개에서 일곱 개로 각이 나와. 그렇게 각으로 해체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각을 뜨는데 칼로 따가 뭐야 소를 칼로 잘라서 각을 뜬다는 자가 이 자예요. 그러니까 각각 풀어낸다는 자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내가 막혀온 걸 다 각을 줘서 푼다는 뜻이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 일간에 정제가 되는 것에 정제의 삭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또 좋은 거예요. 재물에는 자기 일간의 정제의 삭궁이 뭐냐 볼까? 편제 정제 편제에 관계 없고. 예, 정제만. 예. 정제 사궁이라는 건 무슨? 자, 이분을 해볼게요. 기일주잖아. 기일주의 정제는 임수예요. 네. 이게 정제죠. 네. 임수가 모의 삭궁에 들어가 포태에서. 네. 묘? 그럼 묘생이야. 묘생을 만나면 본인은 돈을 봅니다. 아까도 여기 해신도 묘죠. 예.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묘생을 만나시라니까. 나는 경일주죠. 경일주면 을목이 정제야. 을목의 삭궁은 난 해예요. 해가 이렇게 이쪽 저쪽 다 걸리는데 해를 못 만났다니까. 응? 해를 꼭 만나야 돼 이제. 아까 그거 어떻게 맞았다는지. 근데 이거 두 사람은 묘하게 맞은 거죠. 우리 선생님은 일주가 아까 임이었던가 개였죠. 개면은 정제가 뭐야 병화죠. 병화의 삭궁은 유예요. 병화의 삭궁은 유잖아요. 그럼 네. 유띠야. 아까 유띠였나요? 네. 아니지 아까 유띠가 아니라 술띠였지. 아, 나 술띠요. 술띠였죠. 네. 처가 유띠였죠. 처가 유띠였죠? 네, 처가 유. 그럼 처가 괜찮은 처시네요. 처 때문에 사셨다고도 볼 수 있지. 왜냐면 이게 진짜 삭궁이라니까? 정제의 삭궁은 뭐냐면 재물이 나한테 와서 죽어야 내 돈이야. 응? 죽어야 내 돈이야. 차르면 도망가요. 이게 박일우 이론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무일주라 했잖아. 무통 개수잖아. 개수가 죽으려면 어디서 죽어요? 봐. 이게 록, 왕, 세, 병, 사. 록왕세 병사 신이잖아. 신에서 죽잖아요. 신을 만나셔야지. 여기서는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를 만나셔야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주를 할 때 12신살 포태로 삭궁. 네. 그러니까 사주는요
후퇴하고 12신살을 막 돌려야 돼요. 박일우 씨는 12신살로. 네, 12신살로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박일우 씨 이론이 진짜 잘 맞는 거 아세요? 네? 내가 박일우 씨 이론 딱 받고 나서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딱 그거 하나만 맞았어. 내가요, 어떤 거냐면 내가 신대운에 있었거든요. 대운이 신이야. 근데 신대운이 겁살 대운이었어요. 딱 여기서 박일우 씨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인자론으로는 네 조각 난다는 거고요. 신이 네 조각이잖아. 신 자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네 조각 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가족이 네 조각 난다는 얘기고. 겁살은 뭐냐 하면 지금 사는 곳보다 훨씬 못한 동네로 도망간다는 뜻이야. 그럼 그러니까 멀리 가. 내가 어디로 갔어요? 서울에서 나가 인천으로 갔잖아. 인천 가서 동인천 재개발하는 데로 가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럼 딱 맞잖아. 그리고 집은 네 조각 났지 왜? 응? 마누라는 애 보러 가고 난 인천으로 가고 아들내미는 결혼해가지고 분가했고 딱 맞잖아. 그래서 네 조각 난 거예요. 집이. 그럼 이렇게 살았어. 진짜. 그럼 맞잖아. 겁살이니까 인천 갔고. 이게 박일우식의 12신살 법이에요. 눈이 확 열리더라고. 내가 눈이 확 열려. 그래가지고 뭐 박일우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에이씨 박일우 12신살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신살 포태를 잘 풀으셔야 이 공부를 잘 하신다. 제 주장이. 세운에도. 세운이 아니라 대운. 대운에. 예. 대운. 세운은 이제 신년이 작년 재작년에 지나갔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재미없었지 뭐나. 그죠? 세운도 적용하고 대운도 적용하고. 내가 저 생활을 인천에서 사는 게 3년을 가서 살았어요. 요 신대운 들어와서 3년을 가서 그것도 지지대운이 더 세게 먹어요. 지지대운 5년 중에서 3년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맞다고 보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네. 네.